안녕하세요.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 정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LG의 그 OLED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영화를 찍거나 뭐 미국에서 드라마를 찍거나 이랬을 때 후반 작업에서 일반 시청자분들에 대한 레퍼런스로 많이 쓰는 TV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요. 가장 선호하는 TV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 카메라에 찍힌 것을 거의 비슷하게 구현해 주는 TV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TV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야지 당연히 보시는 분들도 그 의도를 갖다가 정확히 보시게 될 거고, 언젠가부터 이제 스트리밍도 많아지고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TV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은 저희가 찍은 거하고 달리 제대로 디테일도 살아있지 않고 색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뭐 콘트라스트도 너무 엉망인 것을 볼때 만드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TV는 되도록이면은 좋은 콘트라스트를 제대로 표현해 줄수 있는 TV를 쓰시라고 많이들 권해드리고, 저희도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아가씨인데요. 그 아가씨 보면은 영화가 이제 밤신도 많고, 그다음에 색깔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상징적인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어두운 장면에서도 그 디테일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작업이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저희가 찍은 것을 더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들이, 그런 디테일들 많이 살려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올레드로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라스트 나인 인 소울을 올레드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색을 여러 가지 원색적으로 굉장히 세게 썼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얼마나 그 보이는지를 LG 올레드로 감상을 하시면은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영화는 제가 최근에 본것 중에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헤어질 결심. 극장에서 볼 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좋았었거든요. 이 영화를 올레드로 보시면은 그 영화에 가진 색감이라든가 그 분위기를 더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처음에 봤을 때 워낙 익히 알려진 얘기였었고, 만들어진 음악이랑 같이 이제 들으면서 봤었는데, 굉장히 재밌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영화를 찍게 됐었고요. 촬영은 사실,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 조니 뎁이 나온 그것보다는, 진 와일더의 윌리 원카? 와 초콜릿 공장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디지털스럽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보이게끔 그리고 촬영은 굉장히 뭐 비주얼적으로 뭔가 막 새로운 것보다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일반적인 얘기와 그 뮤지컬 또 판타지 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래식하고 자연스럽게 담기 위한 조명의 설계는 당연히 보이는 게 자연스러워야죠.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보다 보면은 굉장히 센 색감들이 있는 그런 판타지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노래에 맞춰서 쉽고 부드럽게 전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LED 라이트, 그 다음에 무대 조명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두 큰 디머 보드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뭐 뮤지컬 씬을 제외하고는 진짜로 눈에 봐서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따뜻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색을 쓰고 조명을 하는데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카메라는 아리의 LF 카메라를 썼고요. 그건 이제 센서가 큰 카메라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많은 군중신들, 군무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큰 센서의 카메라가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걸 썼었고, 그 다음에 렌즈는 주되게 아폴로 아나모픽, 쿠쿠 아나모픽 이런 아나모픽 렌즈들을 주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라이카에서 나온 프라임 렌즈를 섞어서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씬에 따라서, 얘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캐릭터들 간의 이제 관계를 보여줄 때 뭐 렌즈의 심도나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 가지 렌즈를 섞었었어요. 그 원카가 자신의 초콜릿 가게를 오픈하는 씬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비장하게 오픈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그러면서 색도 화려하게 올라가고요. 원카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그런 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밝고 아름답고 어둡고 이런 색감들을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지금이라면 저렇게 찍지 않았을 텐데. 근데 또 반대로는, 아, 내가 저렇게 찍었었나?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미친 듯이 일했었나? 막 이런 또 그런 열정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좀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마음만큼은 저대로 돌아가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영화를 찍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보는 내내 한 장면 한 장면, 저때 무슨 일이 있었지, 저때 우리가 무슨 농담을 했지, 뭐 저때 우리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되게 힘들게 저걸 찍었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주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래서 특별히 뭐가 하나 기억난다기보다 그 보는 내내 마치 막 그날의 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영화의 그, 저희는 영화를 보지만은 그날에 있었던 게 모든 막 일기처럼, 예, 머릿속에 막 다 떠올라서, 예, 너무 당황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올드보이 전에는 그, 제가 뭘 찍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드보이 이후로 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이 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드보이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영화를 찍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딴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미국에 와서 이런 영화들을 찍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만큼 저한테는 은인 같은 작품입니다.
제목 그대로 약간 종교적인 게 소재가 된 작품이고, 원카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휴 그랜트와 다시 한번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감독들은 화이어트 플레이스를 쓴 작가 출신이자 65라는 영화로 얼마 전에 이제 감독을 했었죠. 그 친구들이 만든 스릴러고요. 예. 짧고 아주 타이트한 그런 예산의 영화였지만은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마치고 왔었고, 예, 보실 때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된 색감과 콘트라스트와 화질로 영화를 보시면은 더 아마 더 이렇게 느끼시는 것부터 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